2022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. 바이오니아. 아, 장초반에 볼 게 왜 이렇게. 아! 아! 아. 싸늘하다. 아! 아. 페페페! 가위. 누보. 끼가 좋은데. 바로 가야 돼. 바로 가야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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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. 아이. 아, 놔. 크리스탈 신소재. 너무 추경했었나? 오케이, 뭐야. 1450원에. 들을 것 같은데? 그렇지! 아, 아, 살짝 늦었나? 아, 미리 걸어도, 걸어줄 걸 그랬나? 체결이 웬만하면 될 것 같긴 한데. 아, 이거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데. 아, 이거. 아, 일단. 오케이. 조금 아쉽지만, 그래도 샵. 이화공룡이라. 살! 어! 아, 늦었어. 한 주만 사줬어. 어떡해. 아, 샀으면 지금 팔고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. 아, 이거. 벌써 4%야? 한 주 사놓은 게? 일단 34초 5초인데. 아, 이거 조정을 나, 아, 조정이 나올라나, 딱. 아, 너무 따라, 사기는 했는데. 아, 이거, 딱 저기가 고점인 것 같은데? 페페페. 아, 얘 좋아 보이긴 한데. 그렇지! 아, 일단 바로 따라올긴 했는데. 바로 가야 돼. 아, 이거 또 막히네. 그렇지. 아, 이거 오늘 뭔가. 아, 이거 박자가 안 맞는데? 아, VR 풀리고 바로 따라 붙었어야 됐나? 아, 너무 체결한데? 아쉬운데? 아, 이걸 어쩐다.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좀 심한데. 아, 일단. 어! 때려야 돼. 먹어. 휴. 예? 상한가요? 예? 대창 스틸이라. 아, 조금 빠르게 따라붙었나 너무? 아, 변동폭이 너무 심한데? 다시. 아! 아, 더 사도 될 거. 아,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? 호카창이? 아, 일단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는 1000만 원 정도만. 어, 못 믿겠어. 못 믿겠어. 이거 오래 들고 있어야 되나요? 지금 변동폭이 너무 심한데? 못 믿겠어, 못 믿겠어. 던져! 던져! 던질까 말까, 던져, 던져.
데이터 솔루션이 그 뭐야? 어? 너무 좋은데 변동포? 일단 뭐야? 아씨 언제 평 내 평단까지 와 있냐? 그렇지. 야 힘이 장난 아닌데? 이 정도 힘 세기라면 왜 이렇게 좋아? 7% 여기서 계속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. 아 이거 25%가 2차 왜 다 때려! 예? 상한가요? 예? 장이 마감되었습니다.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. 하... 오늘 장 초반 매매가 개인적으로는 어려워서 9시 30분쯤인가 40분쯤부터 오늘은 나와는 맞지 않는 장세인 것 같아 계좌가 마이너스 50만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10시부터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을 조용히 지켜만 봤습니다. 11시 반쯤부터 한신기계가 완장차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다줘 원전 쪽으로 돈이 확 쏠리는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. 물론 한신기계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원전 쪽에선 짧게나마 대창 스틸에서 수익을 보고 마무리했습니다. 이러한 분위기로 장 마지막 부분에 종목이 들썩거려 오늘은 다행히도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.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언제나 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장 분위기, 즉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다음주부터는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매매에 임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금요일장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